이름이 뭐라고요? 스핑크스 고양이입니다. 멋있네요.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저는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네, 그 주름이 많아. 스타워즈 있잖아요. 쟤는 할아버지. 1. 스핑크스 고양이의 기원. 스핑크스 고양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스핑크스와는 전혀 1도 상관없는 고양이 품종입니다. 스핑크스 고양이는 1960년대에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자연 발생한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2. 스핑크스 고양이의 성격. 스핑크스 고양이는 의외로 사랑과 친화력이 좋은 고양이 품종인데 다른 종들처럼 사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자기를 만져달라고 들이대는 고양이 품종입니다. 호기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의 손끝이나 몸 위 등에서 장난하면서 사람을 친구삼아 놀이를 하는 것을 즐기는 고양이입니다. 상냥하고 민첩하고 특히 다른 고양이에 비해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 좋아서 사람이 스핑크스 고양이의 이름을 부른다면 대답을 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눈치 있게 행동하고 머리가 좋은 고양이로 알려져 있는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든 반려인이 원하는 개냥이 또는 이불냥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양이 품종입니다. 그리고 담요 가정에서도 다른 고양이와 같이 키워도 비교적 사이가 좋아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고양이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매우 사교적인 고양이입니다. 솔직히 집에 있을 때 안기는 고양이는 모든 반려인의 로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 끝을 잡아야지 강이나. 여기요? 그래서 애랑 놀아줘. 여기 앉아 있으래. 이쪽에 여기 앉아 있으래. 앉아 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야,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너한테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은가 보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느낌이 어때요? 한번 만져보세요. 양팀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왜 안 만져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만지질 못하겠어요. 손들어도 반응이 없는데? 얘 원래 이거란 거 안 좋아해요. 이제 나와라.